자, 사단이 청구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예수님이 시몬은 베드로의 애칭입니다. 시몬아, 베드로야. 보라, 사단이 말이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했다. 사단이 여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뭐 하려고? 흔들어 제끼려고. 무엇을 목적으로?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흔들 작정으로 막 흔들어 잡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일들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자, 말은 사단이 예수님께 베드로의 믿음을 흔들기 위하여 자기에게 좀 허락을 해달라는 요청을 청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청구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암에 걸린 것도 혹시나 청구를 당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에 댕기는 분들, 특히 믿음이 좋다고 이렇게 인정을 받은 사람들 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겼더니, 우리 남편이 승진도 잘하고, 하던 사업도, 벌린 사업도 잘 풀려가지고, 돈이 막 벌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참, 교회 댕기는 보람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십일조를 열심히 바쳤더니 하나님이 그 배로 갚아주시더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들립니까? 그게 맞는 말일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댕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내가 해드린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도 어떻게 해요? 갚아주시더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적이요? 그 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도록 어떻게 세뇌가 탁 돼가지고 어떤 교인들이 그런 말을 하면 그런 거 그렇게 받아들여 버려요. 그걸 그렇게 그냥 맞는 말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이 배웠던 무조건적인 사랑은 샥 사라지고 다시 조건적으로 허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은 생명을 주신다는 말이고, 생명을 주신다는 말은 그 생명의 본질인 무조건적 사랑을 더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유전자가 다시 켜지고 변질된 유전자는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내가 점점 무조건적 사랑으로 회복되어 간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무엇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있는데, 자, 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형상대로. 이 형상이라는 말을 좀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보십시다. 여기도 형상이고, 당신의 모대로, 모습대로, 이게 좀 낫습니다. 모습대로. 여기도 당신의 형상으로. 저는 모습대로가 제일 낫네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그러냐면은, 영어성경을 보면, 영어성경 일률적으로 다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 in his own 뭐예요? image. 네. image라는 것은 인상, 모습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이제 그 무슨 뜻인가 하면 인간의 모습은 뭐를 나타내는 게 모습입니까? 그 사람의 속을 나타내는 게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마음속이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신 모습이야. 누구도 미워하는 그런 분이 아닌 모습. 아무리 침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도 예수님은 그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으시는 모습.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 것처럼 그런 사람을 더 사랑을 주시는 그런 모습 한번 보고 싶지 않습니까? 참, 보면 뿅 갈 것 같아. 그렇죠? 근데 그것이 그래서 근데 우리는 조상대대로 살다가 조건적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의 모습은 철저히 조건적으로 변질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되게 변질된 사람들은 딱 쳐다보면 맨날 꼬치꼬치 따지고 그냥 뭐 좀 부드럽고 좀 이해심이 깊고 포용을 하고 그런 모습은 전혀 안 보이고 딱 보는 순간 아 잘못 걸렸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대로, 즉 예수님의 모습대로 무조건적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의 모습대로 창조하셨다. 우리가 그 모습대로 회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 성격, 성품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그 품성, 성품을 점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성품으로 점점 변화시켜, 즉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면 이제 마누라가 아무리 깐죽거려도 옛날에는 신경질이 막 났는데 이제는 신경질이 별로 안 나고 이 사람도 곧 변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죠. 또 그것을 믿는 사람, 그것을 바라는 사람이 되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천구를 사단이 청구를 하면 하나님은 그 청구를 받아주십니다. 즉 청구라는 것이 뭐냐면은 사단이 인간을 한번 시험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테스트를 해본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아서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테스트의 목적은 뭐냐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그런가 아닌가를 증명해 내는 과정을 시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에서 그 시험이라는 단어는 증명해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증명해낼 필요가 있나요? 없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해서 테스트를 해서 이 녀석은 믿을만하구나.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되어버려? 조건적 하나님이 되어버려. 시험을 해봐서 충분히 괜찮은 놈이라고 증명이 되면 하나님이 잘해주시고. 그런 무조건적인 은혜 이런 말은 그 순간에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시험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성경으로 증명하고 갑시다. 야고보서 1장. 설명이 좀긴 설명이 필요하지만, 이거는 나중에 따로 시험에 관해서 설명하기로 하고, 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친히 직접적으로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한 것이라는 그런 구약 성경에 특히 그런 표현이 많은데 그것은 이성적인 표현이 아니고
감성적인 표현이다. 즉, 아빠가 아들에게 18살 아들에게 차를 사줬어. 근데 얘가 나가서 사고가 나서 다리가 잘라졌어. 그럼 아빠가 이놈의 새끼야 운전을 좀 조심해서 하지. 그런 아빠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는 아 내가 차를 사줬어. 내가 얘 우리 아들의 다리를 잘랐구나. 이런 것은 이성적인 표현이 아니고 무슨적 표현이라 감성적 표현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이신이 자꾸 이성적으로만 표현하면 그 사랑의 느낌이 잘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 넘칠 때는 넘칠수록 어떤 표현을 항상 자기가 책임지는 표현을 합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맡기는 표현이 아니고 그거를 감성적 표현 혹은 역설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 여기서 꼭 기억하고 지나가실 것은 하나님은 친히 인간을 테스트하시지 않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사단이 베드로를 테스트해 보겠다고 청구한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제자 중에 제일 지도자예요. 그런데 사단이 볼 때는 베드로쯤은 자기가 테스트를 하면 문제없이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포기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사단이 생각할 때, 사단이 볼 때는 수제자로 했었지만은 내가 한번 어떻게 건드리면 금방 무너져 버리는 놈이야. 그래서 청구합니다. 청구를 할 때 예수님은 그거를 거부할 수는 없어요. 왜? 사단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진짜 베드로가 그럴지 안 그럴지는 사단이나 모든 악령들의 생각에는 뚜껑을 어떻게 해봐야 돼?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형평성, 공정성에 의하여 안 돼!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억지로 뭐예요? 보호하시는 거죠. 억지로 보호한다는 말은 베드로의 자유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 그럴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누구를 시험하겠다고 청구해 올 때 하나님은 그분의 공정성, 그것을 공의라고 그러죠. 공의 때문에 인정을 받아들여 줘야 됩니다. 받아들이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게? 베드로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알려주면서 이제 베드로가 그것을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청구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자, 청구를 받아주고 그래도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은 기도했고 또 계속 기도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기도하였노니, 자, 여기 이제 묘한 말이 나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 돌이킨다는 말이 나와요. 너는 돌이킨 후에. 돌이킨다는 말은 뭐냐면, 실수한다, 이 말입니다. 실수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도로 돌이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시험이, 시험을, 사단이 베드로를 시험할 때, 베드로가 실수해가지고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아차 넘어진다, 이 말입니다. 넘어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아, 여러분. 여러분이 베드로 입장이라면 기분이 어떻겠어? 아, 예수님이 자기를 뭐예요?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아. 예. 내가 이래봬도 믿음이 상당한데, 예. 예수님이 자기를 믿음 하나도 없는 것처럼 취급을 하면서, 네가 흔들리고 넘어질 텐데 다시 돌이킨 다음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뭐 상한다 그래요? 아, 자존심 상해요. 그 자존 베드로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아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갈 거고 죽는데도 가기를 딱 준비했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냐? 기분 나쁘다 이 말이야. 응? 아직도 예수님은 자기가 얼마나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굳은 믿음인지 왜 몰라주십니까? 아, 내 참 이런 이제 상황에. 그러나 누가 맞겠습니까? 예수님이 맞죠.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밤 오늘 그 지금 닭 울기 전에 닭은 새벽에 웁니다, 그렇죠?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의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지면 바로 다음 날입니다. 아시겠죠? 해가 지면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 오후 5시 해가 졌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내일 월요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닭 운다는 것은 벌써 이게 해가 질 때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말로는 새벽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야, 이거 청천벽력 같은 소리요, 그렇죠?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미리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자 이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고 하면. 예수님이 체포됩니다. 체포돼가지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재판정에 이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봐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체포해서 잡아 끌고 대제사장인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도 멀찍이 따라가더라. 여기서부터 좀 낌새가 이상합니다. 베드로가 바짝 따라붙이지 않고 멀찍이 이제 따라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습니다. 근데 불을 피우고 추우니까 불을 쬐고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사람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대. 이 사람, 저 베드로, 이 사람도 그 예수와 함께 왔다 갔다 한 놈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닥닥 놀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대. 아니, 그 사람이 또 여자였던 모양이네요. 이 여자야. 내가 그 예수를 알지 못하나. 난 모르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벌써 한 번, 몇 번 부인한다 그랬어요? 세 번 부인한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해가지고 다른 그룹에 갔어요. 불 피우고 있는. 거기서 끼어들어서 앉아서 한참 불 피우는데,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대. 너도 그 예수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대.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하고 자, 두 번 부인했습니다. 그렇죠? 이때 베드로 기분이 어땠겠을까? 자. 그래서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처음으로 그 예수와, 자, 이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 친구는 갈릴리 사람인데, 그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르대, 이 사람아, 나는 네 하는 말을 무슨 말인지 모르겠노라 하고, 못하겠노라. 그랬습니다. 방금 말할 때 곧 닭이 울더라. 세 번 딱 부인하고 나니까 여러분, 사단이 세 번 부인하도록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의 예상대로 베드로는 보기 좋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기는 예수 모른다. 그 사단의 승리가 온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예수님 차례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세 번을 부인하고 나니까 사단은 베드로의 마음 속에 뭐라고 속삭였겠습니까? 너 몇 번 모른다 그랬지? 세 번이야. 너 지금 너 3년 반이나 이 예수를 따라다녀 놓고 모른다고? 너는 막 웃기네. 너는 배반자야. 너는 반역자야. 맞아요, 안 맞아요? 뭐 사단이 하는 말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 같은 놈을 다시 제자로 받아들여질 수는 뭐예요? 그게 가능할 것 같아? 너는 이제
끝났어. 예수가 너를 다시 받아준다고? 이 모양, 이 꼴로? 세 번씩이나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를 모른다고 했는데? 그 말 맞아요, 맞아요. 왜? 100번 맞는 말이요. 그때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고 나는 믿어라고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고도 받아줄 거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렇게 넘어지기 전에 그 약속을 한 것과 안 한 것과는 천지 차이. 뭐가 천지 차이요? 만약 예수님이 그런 약속을 베드로한테 안 했다면, 그래도 돌이켜서 뭐예요? 돌아와서 너 형제들을, 응? 강건케 하라. 돌아와라. 내가 받아준다. 는 약속을 안 했더라면 어떻게 돌아갑니까? 돌아갈 뭐가 없어요? 나짝이 없지. 사단은 인간의 나짝을 사용합니다. 그 나짝을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체면이라고 해요. 우린 체면이 그렇게 중요해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 이 조건적인 세상에서 만약 세 번씩이나 배반하고 배신하고 돌아온다면 받아줘 안 받아줘? 절대로 안 받아주지. 그리고 그렇게 배신을 세 번씩이나 해놓고 그래도 받아달라고 돌아오는 놈은 뭐 없는 놈이야? 싸가지 없는 놈이야. 그건 이 세상에서는 싸가지 없는 놈으로 완전히 이 자식은 이제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은 놈이야. 싸가지 없다는 말 말고 또 다른 말이 있죠. 얼굴에 철판 깔은 놈이야. 아시겠죠? 응. 그래서 그런 놈은 진짜 매장시켜버리는 게 우리들의 조건적 사랑의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그래도 돼요? 자, 봅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오라고 그러긴 했지만은, 그렇게 약속을 또 했지만은, 그 약속을 그런 시점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한 그런 약속을 충분히 뭐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잊어버릴 수 있어. 그리고 또 기억을 해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달기 울기 전에 그랬어요. 알게 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혹시 베드로가 자기가 베드로에게 해준 약속을 잊어버릴까봐 달기 울도록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이 지금 몇 시쯤이냐면 밤 11시, 12시 그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직은 달기 울 때가 아니라고. 아시겠죠?
그럼 닭이 울 때까지 기다리면 배도는 끝나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닭을 울게 할 수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예, 네, 가능합니다. 이 새들의 노래 있잖아요. 각 새들이 지지배배, 지지배배배 하는 데가 그게 다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그래서 새들이 찌찌찌배 하면은 그거는 우리 집에 놀러 와 이 뜻이고, 찌찌찌찌 하면 가라는 얘기고, 다 그게 있어. 과학자들이 그걸 연구를 했어요. 너무 찌찌찌찌 찌찌 하면 아 나는 외로우니까 여자친구가 필요하다 라는 뜻이고. 다 뜻이 돼. 그래서 새들은 그 말을 할 줄 몰라. 그런데 그 필요에 따라서 여기 뇌에 과학자들은 그거를 송 센터라고 그럽니다. 노래 부르게 하는 중추. 그래서 어떤 신경을 어떻게 자극을 하면 어떤 말이 나오도록 돼 있어. 그래서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밤은 이 특별한 경우예요. 베드로가 흔들리지 않고, 지금 이제 실수는 해버렸어. 그렇죠? 배신은 해버렸어, 이미. 그래도 예수님은 베드로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미리 약속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닭을 울게 하셔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도록 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배워야 됩니다. 조건적으로 한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세 번씩이나 배신했을 때, 돌아오려면 돌아올 때 해야 되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회개. 회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를 잘 아셔야 된다고. 하나님, 예수님 회개가 필요하지 않아. 왜? 무조건 하고 건져내셔야 되니까. 사단에게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이 미리 얘기할 때 그랬어요. 네가 세 번 배신하거든 꼭 회개를 먼저 하거라. 그러면 내가 닭을 울게 할게.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미 회개는 아무 상관없이 이미 구원을 뭐 하셨어요? 약속하신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죄도 짓기 전에 너의 구원은 사단이 너를 테스트할 테니까, 너는 넘어질 테니까, 나는 너를 넘어지더라도 나는 너를 구원할 거라고 약속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 베드로의 입장이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이나 같은 입장이다 이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 사단과 악령이 우글거리는 이 지옥에다가 창조해 놓으면 사단이 너를 넘어뜨릴 거는 뻔한 거고, 그런데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를 떠날 거 뭐 뻔한데, 그래도 나는
네가 배신을 아무리 해도 끝끝내 내 아들 예수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해서 너희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너희를 구원한다고 약속을 뭐요 해놨다 이 말, 죄 짓기도 전에. 그거하고 같은 얘기다. 네. 와, 여러분. 그런 얘기야, 이거. 자. 이제 그럴 때, 여러분. 자. 이제 다른 데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세 번 딱 부인하고 나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건 누가복음이죠? 마태복음인가?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포승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음 건물로 이렇게 이제 이송되는 과정. 그 예수님이 끌려가면서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칩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엉엉 울어요. 왜? 자기가 그렇게 세 번씩이나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눈빛은 뭐예요? 걱정하지 마. 돌아올 수 있다. 나는 받아준다고. 그런 찰나에 하나님이 막 그게 한 새벽 1시쯤 되었다고 합시다. 그런 찰나에 하나님이 이제 이 베드로에게 그거를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돌아와도 된다. 돌아와 가지고 네 경험을 네가 경험한 경험을 너희 형제들에게도 얘기해서 형제들도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라 하는 사명까지도 줬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닭들이 이제 자고 있는 거야, 그 주위에. 자고 있는데, 예. 그 중에 목청이 제일 큰 장딸기, 장딸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송센터에, 영적 에너지 보냈어. 그러니까 뇌파에 변화가 와가지고, 이 장딸기 자다가, 근데 손목 시계를 보니까 새벽 1시밖에 안 됐어. 이상하다. 자기가 좀 돌았나? 싶은데 옆에 장딱이 깨가지고 시끄러, 자식아. 나 지금 아직도 시간도 안 됐는데 왜 야단이야.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왜 그런지. 그럼 자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주위의 장각들께 시끄럽다고. 근데 나도 몰라 왜 이러는지. 자 이제 자. 고고고 한 거야. 누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베드로를 구원하기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달건 오른다. 캐리 쿠퍼를 위하여 총은 울렸습니다. 아시겠죠? 캐리 쿠퍼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시대 미국 남자 영화 배우 중에서 최고예요. 캐리 쿠퍼, 그레고리 팩, 뭐 이런 사람들. 자, 그래서 꾹꾹 이렇게 베드로 돌아오고 그랬었지. 돌아와서 와도 받아 주신다고 그랬지. 그 믿음이 회복된 거야. 그래.
그래서 돌아가서 회개를 한 거지. 돌아가기 전에 회개를 한 것은 뭐예요? 아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회개, 즉,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 번씩이나, 배신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다시 받아주시는 그 구원에 대한 감사에 대한 반응이 회개로 나오는 것이다. 네. 그래서 베드로는 돌아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옛날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는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감옥에라도 갈 것이고 사형장에라도 따라갈 거야 하던 베드로가 벌써 초장부터 멀찌감치 뒤따라가고 네, 그러다가 완전히 나중에는 배신해버린, 응, 그 짓을 내가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닭을 울게 해주시고 새벽 1시에 그 기적 아니요? 그리고는 나를 이렇게 받아주셨다 라고 그의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쳐서 그 동료들의 믿음도 강건하게 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아,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아,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하셨군. 이렇게 다시 받아주셨군.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일곱 번이라는 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일곱 번이 아니라, 일곱 번이라는 말은, 일곱이라는 숫자는 무슨 수라? 완전수다. 완전히 묵사발라도 이 말입니다. 완전히 사단에게 당해서 묵사발라도, 일곱 번 넘어져도 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래도 내 힘으로는 이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 그래도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아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손 내밀 때 내가 손을 내밀어 일어서는 자가 의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완전 묵사발돼도.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하시면서 뭔가 실수를 했다. 여러분, 그래서 철저히 여러분을,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아, 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뭔가 내가 손해본 것 같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더 비싸게 준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즉시 억울합니다. 억울하면 즉시 유전자는 꺼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투병을 하셔야 됩니다. 긍정적이 돼야 됩니다. 아, 내가 손해봤구나. 그럴 때 여러분은 즉시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갚아주시겠지. 그것도 손해봤다는 생각보다는 괜찮은 생각인데, 더 좋은 생각은 뭐예요? 예, 네. 도와줬다고 생각하지, 뭐. 그렇죠? 그 사람들, 오늘 장사가 별로 안 됐을 텐데, 도와줬지.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 그 긍정적인 뜻이 여러분의 유전자에 도움이 된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부정적으로 생각해, 아, 손해봤다. 아, 이거 또 오늘 당했다.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여러분이 하나도 노력 안 해도 그저 저절로 떠오릅니다. 근데 이거를 돌이켜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면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기도해. 하나님. 이 부정적인 상황. 제 머릿속에는 부정적인 생각만 꽉 차버렸습니다. 긍정적으로 다시 평가할 수 있도록. 다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줬다고 생각해. 그런 영감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그래서 베드로도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베드로의 믿음이 발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사단이 여러분을 청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장로로서 이교 장로로서 돈을 이때까지 얼마나 냈고 내가 얼마나 헌신하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을 잘 모셨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암에 걸리게 할까? 이런 따위에 세속적, 조건적 그런 불평. 아하, 이게 아, 사단의 청구 때문에 이렇게 됐을 수도 있다. 사단은 많은 사람을 청구할 것 같아요. 왜? 이 사람이 뭐 예수를 믿는다고 했었는데,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자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많은 환자들이 그 청구 속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나 그런 생각은 진짜로 해서는 안 될 생각이고 이 청구를 이 사단이 청구하는 이것에 내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믿고 그래서 이 청구를 사단의 청구를 잘 인내하시고 넘어지더라도 또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치유받고 믿음이 성숙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